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지원과 장애인 등록 개선, 인권 강화 등 20개 사업에서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제도 개선은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급여량이 최저 구간인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제도도 개선됩니다.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4월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상을 마련해 운영하고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지원사를 배치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를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과 건강지원도 계속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돌봄 지원과 건강생활 지원, 인권 강화 등의 여러 정책에서 정부가 내실화를 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계가 바라는 올 한해 변화는 무엇일까요?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데 당장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에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계는 코로나19 대책과 탈시설 지원 요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반복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의 긴급 분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대피가 아닌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집단 감염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핑퐁 게임하듯이 탁구공 던지듯이 서로의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고 매우 무책임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생명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해당 시설 입소자에 대한 긴급 분산 조치를 요청하는 행진을 진행하며 투쟁의 물결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73만 명에 달하고 주요 원인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남 최초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외된 지역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장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책과 놀이 활동을 위한 완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완구들은 안전한 재대여를 위해 소독 후 개별 비닐팩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11일 충남 공주시 유급 성남 1, 2마을회관에는
세 곳의 읍면을 아우르는 도내 최초의 권역형 공동육아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함과 동시에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역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공주처럼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로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 지역의 그 특정 혜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주거지 집중 지역이 아닌 최초로 소외된 곳에 그 유구 신풍 사곡을 연계한 거점형으로 이 부센터장은 이번 권역형 공동육아나눔터가 수요자 요구에 의해 설립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 중심의 설치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주를 하고 계셔서 그쪽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케이스죠. 이번에 설립된 권역형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말 특화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 중심의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사회적 기업을 정운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숲스토리는 지역의 발달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2016년 설립 후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 12월 3호점을 오픈하며 많은 발달 장애인들의 꿈의 직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한 직장, 든든한 자립, 아름다운 홀로서기,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실천 경영하는 김경호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는 일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라서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또 직무를 개발하는 일들을 위한 목적으로 4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숲스토리가 용현동 1호점을 시작으로 본사 물류창고와 온라인 준비팀, 포천 2호점, 의정부 제1시장의 3호점까지 오픈하는 데는 함께 성장한다는 공동체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는 직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숲스토리 4년차가 된 김상훈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옷을 접거나 찍는 거랑 전 기증 가는 걸 좋아해요. 다들 몸 조심하세요. 코로나19로 매장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숲스토리는 직원들 감원이나 휴직 없이 정상 운행하며 발달 장애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주는 기업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달 장애인의 행복한 자립, 든든한 동행의 기업이 더 많아지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시대를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생계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 무료로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그냥드림 냉장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발표한 그냥드림 냉장고 사업 시범 운영 기간인 의정부시 노숙인 시설 희망회복지원센터가 준비를 하고 있어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1차 대상은 노숙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일 그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떡을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 센터 안에 냉장고를 그 설치하고 거기에다 이제 떡을 보관하면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는 특별히 냉장고까지 설치를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이번 그냥드림 냉장고 사업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는 대상자들을 적극 찾아 나서며 대상자들이 믿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분께서 여기 센터장님하고 연결을 하셔갖고 뵙게 된 거죠. 못 걸어다녔죠. 생명이 은리이시죠. 기적이라 그러더라고 봐요. 좀저거 잘 나가다가 안 되니까 그냥 술만 먹고 오정무정.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일자리가 있으면 뭐든지 하겠는데 일자리? 뭐 가리지 않고 힘이 닿는 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처럼 센터를 통해 많은 대상자들이 맞춤형 건강관리와 개별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등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희망을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르 이웃을 위해 통 큰 기부를 한 기업이 있어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YN택이 지난달 28일 여수시청을 찾아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억 원과 부르이웃돕기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5억 원의 장학금은 여수시 교육복지 향상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하고 5천만 원의 부르이웃 성금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박용하 YN택 회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진산업이 지난달 30일 전라남도의 코로나19로 힘든 전남 도민을 응원하기 위해 마스크 8만 장과 손소독제 500개 등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기탁식에는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 그리고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탁받은 마스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채화로 물빛 정원을 표현한 정미경 작가의 개인전이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담은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 꽃송이. 수직으로 길게 뻗은 줄기와 희망을 담은 듯한 보랏빛 꽃에 곱게 피어난 장미까지.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가득 담은 작품들입니다. 여수시립 돌산도서관 갤러리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수채화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정미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빛 정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꽃과 자연을 소재로 작가만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표현한 작품 총 15점이 선을 보입니다. 자연을 통해 읽고 싶은 의미를 고운 빛깔로 작품 속에 담아내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아요. 파랑새는 바로 제 옆에, 저의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 시기가 참 많이 어렵지만 희망을 품고 산다면은 바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바로 앞에 있고 사랑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미경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수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남농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책 표지에도 그림이 실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게 해줘 관람객들에게 무거운 일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지난 한 해를 국민들은 절망 가운데 분노하며 발만 구르다 보낸 1년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국민들은 살기 편하고 행복한 세상이 찾아오기를 고대하며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해 국가는 백신을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새해를 불안하게 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정치권도 소통과 협치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집 없는 서름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믿고 살 수 있는 희망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는 국민들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수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에 눈이 먼 책임자의 직무 유기로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올해는 지난 1년 동안 크게 잘못된 사건들을 거울 삼아 국민을 위한 진심 어린 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참고 기다렸으며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향해 살아가는 국민들을 국가는 늘 품어야 합니다. 올해는 복지TV가 어디서나 55번 고정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서로 위로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월 22일까지 2021년도 쌍용 곰돌이 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쌍용 곰돌이 장학사업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학생이 학업을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를 통해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중 장학생을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 완화가 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비는 가구 원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 원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되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31일 관광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관광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인 열린 관광지 중 5개 관광지를 선정하고 점자와 큰 글자, 음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남지의 연꽃과 장안문의 성곽, 거북선 등 관광지를 상징하는 소재를 만지며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해 간접 경험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제작된 가이드북은 전국 시각장애학교와 특수학교, 공립도서관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배우 지창욱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I'm an Artist의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고 지난 12월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을 고유한 개성과 재능을 가진 한 사람으로 봐달라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배우 지창욱은 캠페인 홍보 모델을 자처하며 사진과 영상 촬영에 재능 기부로 동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발달장애인 작가 황진호 씨와 콜라보레이션 작품 라벤더를 함께 그리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외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근면과 풍요의 상징인 흰소의 해인 신축년인데요. 소의 걸음으로 말리길을 간다는 우보말리의 지혜를 되새기며 한 발 한 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지킴으로써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심삼일도 120번이면 1년이 되듯 우직한 끈기로 뜻하는 바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